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 건데요.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색상이 없는 흑백 TV는 본 적이 있고 뭐 볼 수도 있지만 밝기가 없는 TV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고유를 체험하시오. 그러니까 형태를 보기 위한 기본 조건은 밝기라는 거예요. 밝기가 있어야만 형태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이제 밝기보다 더 형태에 관여하는 것은 밝기의 차이, 즉 대비입니다. 밝기랑은 별개로 대비가 낮으면요 형태가 잘 안 보이고요, 대비가 높으면 형태가 더 진해지는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대비가 중요한 이유는 감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한계가 물리적인 양의 차이가 아니라 그 비율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 베버 페이너의 법칙이라고 해서 감각의 세기는 자극의 로그에 비례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감각에 관련된 단계를 조절하는 경우에는 비율로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빛의 변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쓴 우리 조리개, 한 스탑씩 올라갈 때마다 빛의 양은 두 배씩 차이가 납니다. 그 소리 조절도 마찬가지예요. 10dB이 올라갈 때마다 실제 소리의 양은 10배씩 증가하죠. 대비에 민감하다는 건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어두운 부분과 가장 밝은 부분의 이제 정량적인 차이보다는 비율에 더 민감하다는 건데, 자, 이거를 촬영 단계에서는 다이나믹 레인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서는 명암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같은 뜻이에요. 이게 크면 클수록 더 넓은 밝기 범위를 담을 수 있다는 거고, 카메라랑 디스플레이도 이게 이제 넓어질수록 아무래도 가격에도 좀 영향을 많이 받죠. 이게 최소값과 최대값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비율의 변화는 큰 값이 움직이는 것보다 작은 값의 변화에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정도로 움직였을 때는 밝은 부분보다는 어두운 부분에서 더 변화를 느끼기가 쉽고, 이 말은 사람의 눈이 밝은 부분의 변화보다 어두운 부분의 변화에 민감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두운 방에서 촛불을 하나 켜면 그만큼 밝아집니다. 그리고 촛불을 하나 더 켜면 또 아직까지는 밝아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죠. 근데 형광등이 켜져 있어요. 이미 밝은 상황에서는 촛불을 하나 더 켜면 분명히 촛불 하나만큼 밝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두울 때 느꼈던 그 밝기의 변화보다 훨씬 덜 느낍니다. 밝아졌다고. 하나를 더 켜도 마찬가지죠. 이게 조금 모호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이번엔 이제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비례를 좀 보기 편하게 하려고 제가 이제 1대 10의 명암비를 만들었어요. 어두운 부분은 RGB 값이 20, 20, 20이니까 20이고 밝은 부분은 200입니다. 그러니까 20대 200, 1대 10의 명암비인 화면이죠. 자, 여기서 한 번은 어두운 부분에 20을 더해보고요, 한 번은 밝은 부분에 20을 더해봐서 이제 어두운 부분의 밝기 변화와 밝은 부분의 밝기 변화가 있을 때 어느 쪽의 밝기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두운 부분에 20을 더해주면 밝기가 40이 됩니다. 40대 200이면 1대 5의 명암비가 되죠. 이번에는 어두운 부분이 20이고 밝은 부분에만 20을 더해가지고, 자, 밝은 부분은 220, 어두운 부분은 20이 됩니다. 자, 이러면 1대 11의 명암비가 되죠. 10배에서 5배가 되는 거랑 10배에서 11배가 되는 거랑의 밝기 변화의 어떤 차이 느껴지시나요? 어두운 부분의 변화가 훨씬 더 크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람의 눈은 어두운 부분의 밝기 변화에 되게 민감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밝은 곳에서의 밝기 변화에 둔감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색보정 작업하실 때 어두운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실제 작업도 그렇게 되는데 가장 어두운 부분의 어떤 기준을 먼저 잡고 이 부분부터 작업하는 걸 권장합니다. 이건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색채 보정이라고 번역돼서 나온 아트 앤 테크닉 오브 디지털 컬러 컬렉션이라는 이제 색보정의 개론서 같은 책이 있는데 여기도 나와 있어요. 그 책의 완전 초반부 12페이지에 중요한 일 먼저 블랙레벨이라는 챕터를 할애해가지고 한 컬러리스트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블랙레벨은 절대적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책은 뭐 이 내용뿐만 아니라 색보정을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초를 다지기 좋은, 네, 아주 좋은 개론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는 거를 꼭 추천드리고요. 이 블랙레벨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생기는 실수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처음 색보정 배우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인데요. 색보정을 하면서 이제 LUT 같은 거 하나만 씌우는 경우가 있어요. LUT 하나만 씌우면 색보정이 이제 되는 느낌이 있긴 있지만 블랙 부분들이 굉장히 들쭉날쭉하게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LUT를 아무리 신경 써서 잡아도 모든 컷의 블랙 레벨을 제대로 잡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이 어떤 균일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면 밝은 부분은 조금 틀어져도 티가 덜 나는데 어두운 부분은 좀 틀어지면은 이제 명암비가 확 달라지다 보니까 어떤 연속성들이 떨어지게 되고 왠지 모르게 색보정이 잘 되지 않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연속성들만 잘 맞춰줘도 생각보다 정돈이 잘 된 것 같은 느낌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속성이라는 것이 이제 색보정에 있어서 너무 매우 아주 많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